이때 내가 그거 올렸어야 되는데. 넌 막 왜 안 올렸어? 결혼 얘기를 안 했어. 이때 내가 까먹은 거 아니야? 네, 안녕하세요. 고영오리온스 김광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영오리온 예성입니다. 제 희망상 평등한 척 같다고 40세에 올라서 여기서 여기까지. 네, 그래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농구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뭐 청소년 대표도 하고 농구하면서 그래 나름 엘리트를 좀 달려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비스 들어가고 군대 가고 지리로 가고 인식이 이렇게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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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쭉 갔다가 다시 지금 서서히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요 정도쯤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은퇴하기 전까지는 막 많은 부각이 있겠죠. 네, 쭉 가는데 제 진짜 제 인생 진짜는 이제 저는 농구 후에 또 큰 꿈도 있고 그때부터 제 인생 진짜 인생 시작된다고 생각하고. 부각이 없으니까. 아니 많았어요. 보이시죠? 네. 워낙 이런 부각들이 많았어서 뭐 지도자로서의 참 이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떤 감독이처럼 되고 싶다. 감독 좋은 감독님, 좋은 사람 보고 싶네요. 그런 건 아무튼 좋은 건 아니지만 네,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. 인생에 복이 많지네요. 제가 이 시기 나가요. 저도 손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농구를 했으니까 이 시기까지 딱 괜찮았어요. 20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괜찮다는 이제 21살 때 농구를 잠깐 안 좋아서 어느 정도 방황이길래 이게 그래도 이렇게 기다렸어요. 아니 거의 그만뒀다가 살짝 농구를 좀 하기 싫었던 시기가 약간 있었다가 당장 이 시기에 인생의 농구가 전부였나 보네요. 농구를 안 했는데 인생을 계속 이만큼 떨어졌고 이때 좀 말로 하기에도 좀 힘들었어요. 좀 이게 몸이 아프고 좀 그냥 근데 좀 힘든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해보자 해서 시작해서 그래도 저는 평탄하게 좀 가셨는데요. 불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그거 와서는 내가 농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지도자의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가족을 위해서 이때는 행복해서 더 크게 살고 싶어서 더 많이 벌고 이때 내가 올렸어야 되는데 어? 결혼을 했어. 넌 막 왜 안 올렸어? 결혼 얘기를 안 했어. 이때 내가 까먹은 거 아니야? 얘기를 지금 그냥 했어요. 지금 이쁜 아기가 태어나고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. 잘 이쁘게 크고 있어요. 너무 이뻐서 살이 너무 행복합니다. 제 미래는 9만원 백수라서 꿈이 로또가 돼서 한번